자, 올해 통영 세 번째네요. 벌써. 오늘 날짜 11월 2일. 아, 오늘 물때가. 아니, 오늘 물때가 몇 물이죠? 오늘 물때가 몇 물이죠? 아, 내일이. 아, 5물이구나. 뭐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풍경이 비슷하죠? 같은 배 두 번째 탑니다. 중간에 가는 배 탔고. 아, 평소에 공출. 자주 같이 하는 회원과 같이 왔습니다. 아침은 아직 일주일 전이라 언제 봐도 설렙니다. 자, 첫 번째 터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아, 접설봉돌 하나 했고, 주황이기, 그리고 가지줄은 20cm가 채 안 되고, 한 17, 8cm? 그리고 단차는 한 10cm 정도? 오, 물 잘 가는데? 오늘 만조가 7시 20분인가요? 안 가진 않는데. 네. 오, 이거 12호 쓰면 안 되겠는데? 12호 쓰면 안 되겠어요. 잘 떠내려와. 전 바닥을 찍어야 되거든. 문어? 문어 같아요? 힘새가? 문어면 바로 바꿔야지, 채비. 형님, 저 채비 바꿔야 되겠어. 이야, 축하드립니다. 와. 와, 문어 같이 나옵니다, 여기.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테스트 하러 왔으니까. 아이고, 이거 채비 하는데 꽤 걸리는데? 예? 어, 축하드려요, 형님. 조개. 같이 놀아야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를 좀 해야 되니까 수술. 채비 바꾸고 갑오징어 문어 병행으로. 아, 16호 형님 싱커 뭐 쓰셨어요? 어, 브릭을 맞춰오니까 16호 써도 가라앉긴 잘 가라앉는 것 같은데. 오우, 굉장히 한마리 왔습니다. 작네요. 문어 작은 거요? 오, 갑이다. 오, 갑이 있네? 아, 뭐야? 갑이 처음 다시 봤어? 아, 저도 이 갑이만 노릴까? 짜식. 저는 가비가 좋은데. 여기 가비도 같이 있네요. 예. 사이즈도 괜찮아요. 근데 가비만 노리시려면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은 똑같 비슷비슷 하신 거예요. 똑같죠 뭐. 그렇죠. 요거 문어예요. 작은 거. 뭐야? 작은 건데. 작은 건데. 수심이 깊어, 꾸당체? 네? 아니. 쭈꾸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까이꺼. 뭐야, 짜식. 가비가 있어갖고 오래 못 살 거예요. 먹물 때문에. 이 색깔도 아닌가? 이거 날라와서 탄 건데. 문어요? 나도 라면 봉지 같이 봤는데. 저 문어였어요 그게. 아 그래요? 네. 이거 문어 가장한 쭈꾸미 아니야? 왜 떠다녀 지가? 예, 쭈꾸미 잘 떠다니죠. 사장님 그거 보셨으면 확 그냥 잘. 아니 난 그거 빠진 게 도망간 줄 알고. 와 또 걸으셨어. 와 선수는 선수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잡으시네 혼자. 한 마리 왔어? 전 왜 작은 것만 오지? 갑오징어인가? 오우 이야 저 오우 크다. 가비 저 문어인 줄 알았어요. 나 가비 필요한 거 알지? 형님 가비는 저도 필요한데? 와 크다. 하고 있는데 물에 18호 정도면 제가 감을 느껴야 되는데 저항이 좀 있습니다. 문어 병행터라고 해가지고 문어는 잠자고 있는 어종이라 코코 계속 찍어줘야 된다고. 지난번 그 두 번째 테스트 그때서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가비가 달라붙는 거예요. 느껴지긴 느껴지네요. 어? 터졌나? 어, 체비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느껴질 건 다 느껴지네. 줄 이렇게 조금 남았어. 네, 어제 부랴부랴 감았어요. 대거 써도 그러게만 좀 감았어야지. 그러게. 아, 뭐 하나 준비하면 뭐 하나 꼭 빠뜨리고. 어우 뒤쪽 히트. 힘새는 갑오징어인데 작은 문어인가? 내가 힘새가 작은데 너무. 제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너무 크게 그쪽 바닥에 배에 달라붙어. 이야, 키로급이다, 저거. 와. 저도 문어 병행할까요, 형님, 그냥? 저쪽으로 좀 칠까? 저 어장이 있어갖고, 겁나서 못 치겠어. 지조가 있어야지.
갑이야 문어야 확실히 이게. 어전에 날무른 갑이죠. 아, 이 채비가 가벼워지니까 좀 살겠어. 뭐야, 난 거미 두 마리. 형님 진짜 거미야. 여기 워킹으로도 괜찮아요, 형님? 아 진짜 저기 실제로 다 워킹으로 다 뭔가 두 마리 잡고 그거 하시네. 근데 내가 알려줬어. 이런 게 키우고 이런 게 조개를 두 마리 품고 나온 것 같은데? 조개 같은 거야? 응. 왔어. 와 이거 키로급이다. 됐어요? 아 오랜만에 한 마리 왔네. 뭐야 이거? 날개 접었어? 날개 벌리고 나온 것 같아요. 통발이야? 뭐야? 와 씨. 이 뜰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선장님 뜰채죠? 어? 어? 빠진다 빠진다! 엄마 우와 우후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와 우리 오래 잡은 것 중 우와 우와 무서워 무서워 우와 치즈 선생님 이게 저 키로 넘겠죠 이거? 키로 넘다니까. 이야 와 크다. 오, 이야. 오, 오. 이 자식. 오. 와. 우와, 큰일 났네, 이거. 야, 인마.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어? 아이고. 우와. 와, 진짜 크다. 예. 힘 안 밀면 괜찮아요? 예. 예. 짓고 있어요. 아, 길을 문어 길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지금 길이가 낮은 걸로 가야지 힘들어서. 그렇죠. 저희 5.8대 1이에요. 아, 선생님 이제 저 이제 놀아도 되죠? 와, 놀아도 돼. 이제 그만 잡아도 돼. 뻗어졌어. 저 힘싸움 하다가. 형님. 이거 봐, 연안에서 또 있잖아. 어, 그러네. 와, 나 통발인 줄 알았어, 진짜.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통발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저 이렇게 큰 거. 키로 5만원 잡아봤어요. 근데 야 이거 진짜 키로 5만원보다 차원이 다르네 진짜. 애기가 크니까 큰 놈이 덤빈 거 아닐까?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나? 우습게 보고? 어. 저건 내 사이즈. 조그만 놈도 안 건드리잖아. 어. 아 일단 우리가 뭐 저 시뮬레이션 게임을 그렇잖아. 몸이 크면 안 건드리잖아. 그렇죠. 내가 뭐 먹을 것 같아 해주고 건드리지. 와 형님 비유 짱인데. 모르겠어. 바닥이다. 그거. 바닥이죠? 바닥이야. 항상 걸리겠어? 어 빠졌다 근데. 아 그 핀도래 그거. 아 그러네. 예. 그게 한번 펴진 건 펴지더라고. 맞아.
자, 가비터 와서 첫 번째 가비. 오우, 좋다. 이거, 사이 좋죠? 와, 진짜 크다. 와, 형님 사이즈 진짜 좋아. 물어인가? 와, 정말 바비터 정말. 야, 이런 암벽도 있고 멋집니다. 어, 밝은 핑크? 예예. 예. 약간 주황에 가까운. 두 마리째. 어, 이거 또 사이즈 좋은데? 에, 그렇게 좋진 않다. 아무튼, 오, 사이즈 좋았네요. 아, 진짜. 형님, 이거 없어? 와, 형님, 이걸 어쩔 수 없어. 큰일 났다, 이거. 예. 국방이야. 어? 국방이야. 어? 국방. 아니요. 너무 가까운 거 같아. 그래요? 와, 형님. 형님 거 무적이 저기야. 어? 형님 거 다 봤었어. 이거 딱 들어가기 전에. 와, 제가 딱 찍게. 네. 아, 죄송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야, 난 용서 못했다. 어? 난 용서 못했다. 알았어, 알았어. 입질이 약은데, 당기긴 해요. 먹물 커피 마시네. 그러게. 어우, 성채 형님. 오, 왜 이렇게 이뻐? 야, 형님 진짜 경치 진짜 끝내준다, 이거. 이거 뭐 일부러 관광 가려고 해야지 나오는 경치지 이게. 아, 이런 경치 보면은 진짜. 어, 뭐야? 아, 손맛 좋았는데. 네, 어구야. 나 들어야 되나? 네, 형님 들어야 돼. 와, 깜짝 놀랐어. 나 큰 건 줄 알고. 뻗어졌네. 어, 이거 미끌미끌한 거 보니까 저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봐요. 야, 미끌 잘 떠 있다, 그게. 예. 물에서 부력을 띄웠어? 어, 부력 죽인 거지, 형님. 맞췄다니까.
팬 것도 드린 것도 이렇게 바닥에서 꼬리가 좀 들려요. 아니 아니 저기 애기 그냥 일반 애기는 원래 떠요 형님. 일반 애기 근데 거의 수직으로 뜨죠. 주댕이만. 예. 근데 그 앞에 접살봉돌 하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차 높이만큼 유형 좀 하게. 그래서 색깔만 찾으면. 요번엔 문어다. 끌고 가는 게 보였어. 그렇게 크진 않네. 자작액이 잘 나오네. 형님한테 써라, 형님한테. 너 오지 말. 오지 마. 어우, 녀석 이거. 예, 크라켄이야. 야, 오지 말라고. 왜? 전 형님이 좋다니까요. 아, 진짜. 아니, 말로만 사랑하지, 형님. 어복 좀 뺏어가기 때는데, 어? 한계당군데 그 무당 같은 놈을 다 가르쳐줬어? 나 간편하게 한 마리 딱 따라갔는데 그 무당집 마, 어? 단골레 먹고 저 걸었다 뒤에. 와 크다. 아니다 어구야 어구야.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그물이야. 아니 아니야. 문어요 문어. 그물이야 그물 지나갔잖아. 둘이 같이 걸렸어. 아 그런가? 문어 같은데? 문어 문어. 어, 시야는 크지 않지만 여기. 와 저거 저거. 와 뒤엔 크다. 저도 키로. 와 장어는 아니지만은 키로는 넘겠다 형님. 그죠? 그러게. 와. 나도 저런 게 갖고 싶다고. 이거 갑돌인가? 아, 쭈꾸미. 아 나 돌아버리겠네. 뭐 아니죠 갑돌일 수도 있지. 아. 예. 왔어. 문어예요. 문어입니다, 문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속으로 지금 애기를 바꿀까, 색깔을. 오, 괜찮아. 근데 이거 키로짜리는 될까? 챔질 안 했는데 돌 물고 나오나? 어 떼쳐 있어야 된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선생님 얘 들어볼까? 어? 야야야야 봐봐 떼쳐 있어야 된대. 한 키로짜리인데 놓쳤어. 아 그런 건 아니고 한 1키로? 하다부터? 아니요. 아 예, 네, 그 뜰채. 예. 네. 그게 트래블의 맹점이 한 개만 걸렸을 때 그렇게 그 맹점이야. 두 개가 걸리면 상관없는. 아니 아니 이게 제가 천지를 안 했어. 맞아 맞아. 아 뜰채 안 해갖고 큰 놈 키로짜리인데. 아 근데 근이 키로짜리 한번 보니까 뭐. 아니 지구에 지구. 은색이네 형님. 그러면 새우 애기 튜닝한 거 그것도 뒤에서 새우 애기도 많이 잡았잖아. 예. 아 근데 애기가 크니까 아침에는 조그만한 것도 좀 달려붙더니 어우 이거 크다. 내가 놓친 거다 이거 형님. 아니야 이거는 이게 숙여서 그래. 마탄이잖아. 이거 펌핑해도 되나 이게? 네, 돼요. 한 맛이 안 돼. 야, 이거 부셔질라 그래. 이거 봐.
그냥 금콩으로 하셔 그냥. 아 근데 이게 저거는 저기첩이 걸려 있잖아. 그렇지. 크다 형님. 빨리 뜰채가. 선장님 뜰채 좀. 아니야 이게 커서 그래. 액션이 크고 이게. 봐. 아니야 뜰채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형거 리리 뽀개질라 우리. 그래 뽀는데. 어 잠깐만. 네 됐어요. 작은 거 중에 그래도 크네. 어우, 문어. 단 한 번도 안 놓쳐봤는데, 처음 놓쳐봤습니다. 그래서 한 뜰라 뭉개. 야, 그럼, 준봉아, 이거 니가 떨군 거 맞나 봐. 그런가 보네. 이야, 형이 내놔, 이거. 아. 그러면 요거 한 마리 줄게. 이거 우측이면 나 크라켄이네 크라켄. 떨군 거 형님이 잡은 거였습니다. 조작했습니다. 이야 구멍이 딱 나 있네. 아 형님한테 뺏긴 거 아깝네. 딱 그 구멍 난 제 거였는데. 딴 사람이면 몰라도 뺏어야 아니, 되는데 그 구멍이 구멍만 보면 알아? 내 구멍인지 그 구멍인지 아무튼 형님 어? 그 뭐요 그 8개 중에 다리 4개는 제 거예요. 걔가 열받아서 형님 거 다시 부른 거 같아. 근데 문어가 진짜 자기 영역 뭐 이런 것도 되게 심하대요. 막 포악하고 다 잡아먹고 진짜. 네. 술술 만드는 게 그게 침입자로 보이겠고요. 술술. 문어 반지네. 오, 신경 있어? 맞대, 말이 맞대. 문어가 잡고 그 단지. 와, 단지를 끌어올리시네. 오, 들었어. 되게 커. 반지야. 이걸 줄을 풀으시고 사장님. 아 뜰채 대드리려고 했더니 이야 손맛 진짜 엄청나셨겠네. 얘는 별로 안 큰데. 아이 큰데요 뭘. 이거 던져놔. 아이 나도 줄인가? 나도 줄인가 봐요. 아, 오랜만에 이런데. 돌지? 아, 오랜만이다. 아, 씨. 예. 그러게 말이야. 전 형님 옆에서 해야 돼. 이거 못 돌리겠어. 그물이야? 그물인가? 오, 물어. 뜰채. 뜰채, 예. 거기 있어. 기다리셔. 거기, 기다려. 와, 형님. 예. 늦잖아. 그러게. 어우. 와. 오케이. 오래 잡으셨어요? 가비를 많이? 예. 언제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고흥. 고흥. 역시. 녹동이요? 예. 거기 많이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아 근데 거기 가는 버스가 없어. 거의 뭐 아무 배나 타 상관없어요. 다 나오니까. 올해 가비가 전부 고흥으로 갔나 봐. 예, 네, 거기 사이즈가 거의 15나 쪽이었습니다. 아, 녹동이요? 고흥 쪽이에요? 예. 네. 야, 언제 가냐? 그러게요. 언제 가? 내려올까? 그러게.
거긴 방파제도 잘 된다며요. 아니. 아, 나와야 돼요, 그래도. 실틈이 없어. 어, 그 정도예요? 아, 그럼 세 자리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백값 잡았다, 백값. 백값, 아우, 백값 하셨다고? 예, 못 들었어. 이거 가득 차고도 남아가지고. 예. 저도 그 정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물때가 좋을 때가 됐나? 몇 물때가 있어? 계속. 아, 끊을게요, 형님 거. 야, 땡기면 또 내가 이길 거? 내가 1.5주이다. 어? 이거 뭐 엉켜도 이상하게 엉켰어. 아니, 살짝 꺼물렸네. 니 거랑 했다, 이거. 갑이 거에나. 이거 니가 땡기고 있어. 땡기고 있어? 와, 형님 그래도 손맛 있어. 갑오징어 같았어. 이거? 예. 그렇게 이제 위안을 주는 거지. 그럼 이제 안 가셔요, 거기는? 격동은? 가비가 잡고 싶었던 거. 그러게. 가비 잡으러 그쪽으로 가야 돼. 아, 왜? 뭐한테 뭐. 사장님, 연락 한번 맞춰서 같이 가시죠. 예, 네, 그래야 되겠는데. 아, 네. 나는 이웃집 너무 작근해서. 만에 8만 얼마지고 이웃집도 바꿨어. 이거 아까 그거. 뭘로 가보셨지? 그 일본 거, 그, 제 썬닷컴에 회원이거든요. 거기서 갔다 보내서. 아, 그죠? 다이아프 카라카나 시리아프 시리아프 98,000원짜리 사거든요. 시리아프 12개 사는 거 안 그거 안 사는 거 작은 거다. 네, 시리아프 사가지고. 어, 다이아프 시리아프 그거 사야 돼. 작은 건데 수초까지. 회장님 1.5 저거 뭐 하나 무적이지. 그렇지. 뜰채? 에? 아, 형님. 야, 불가사리인 줄 알았다. 형님, 형, 저, 형님 잡으신 쭈꾸미 보단다. 야, 여기 범이 나왔어. 맞죠? 그래, 이해해. 수리 내 끌어갔어. 포항에선 가까워요, 그래서? 포항에선 가까워요? 멀죠. 멀죠. 뭐 멀죠. 아, 그래요? 아, 저는 집이 서울인데. 오, 이거 키로짜리다, 이거. 아유, 그러지 마. 형님, 키로에 키로. 같이 싹 감아갖고, 정신을. 아, 네. 오늘 처음 봤어. 원래 그랬다, 그래. 형님, 평소에 밭 싹 감아갖고 탁 챔질하셨어야지. 야. 맞지? 야. 와, 어쩜 이렇게 똑같이 부느라? 완전히 똑같네. 와. 야, 쭉 빨았어, 진짜로. 예. 그러니까 쭉 빨지 뭐냐, 걸려있으니까. 대박이다, 진짜. 흰새도 그렇고. 캠질도? 예. 올라오는 게 또 그래. 어? 넌 더 굵은 거다. 아니, 아니. 오, 빠졌어. 뭔데? 와. 아니, 밑걸 지구요. 바위였어. 이건 무슨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